시큐리티 어니언을 실행해 주시고요. 규칙 추가를 위해서 터미널도 같이 실행시켜 주세요. 관리자 권한 올려주시고요. 규칙 파일이 있는 경로인 etcnsm 룰즈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규칙인 로컬 룰즈로 접근하면 되겠죠? 네, 그럼 저희가 작성했던 이전 규칙들이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규칙 추가할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입력을 할 부분은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탐지 안된 패턴인 자바스크립트 컬러 그리고 얼러트 1번 영역이 되겠죠. 이 패턴에 대해서 탐지를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립트의 마지막 끝내는 태그 이 부분을 포스트 영역에서 탐지를 해보겠습니다. 포스트라고 하면 이 옵션을 쓰면 되겠죠. HTTP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을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쓰실 때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탐지 못한 패턴 자바스크립트 콜론 얼러트 1에 대해서 탐지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할까요? 콘텐츠에 삽입할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얼러트 1은 해당되지 않겠죠. 이 영역은 매번 바뀌는 영역이에요. 악성 스크립트를 동작시킬 때 삽입이 되는 부분, 변경이 되는 부분이 이쪽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키워드를 잡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남은 영역인 자바스크립트 콜론을 키워드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콘텐츠 값으로 그냥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경고를 울리기 위해서 alert, TCP, 출발지 IP는 외부 IP 대역대인 external net을 활용을 하고요. 포트는 모든 포트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IP는 내부 IP 변수인 홈넷으로 설정을 할게요. 메시지 명은 비교적 간단하게 하죠. cross-site scripting 자바스크립트 쓰겠습니다. 저희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쉽게 작성을 하고요. 플로우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to 서버 그리고 세션이 연결된 상태 established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콘텐츠가 나오면 되겠죠. 어떤 걸 매칭을 할 거냐? 저희는 정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의 컬러. 네, 작성해 보면 자바스크립트의 컬러를 탐지할 거다. 그리고 노케이스를 통해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또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탐지할 영역을 한번 구분 지어 볼게요. HTTP URI 영역에 구분을 지어 놓고요. 레퍼런스나 클래스 타입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바로 식별 번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2016 12월 3일 첫 번째 규칙 수정 버전은 첫 번째 라고 작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탐지하고 싶은 목적 그대로 설정을 했어요. 콘텐츠는 자바스크립트의 콜론 영역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케이스 활성화했고요. 이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해서 HTTP URI 영역에서만 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HTTP URI를 사용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거 없이 사용하시면 아마 탐지가 안될 건데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장을 하고 나오신 다음에요. 규칙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업데이트 한 다음에 대기 시간을 갖고 직접 진단을 해야 정말 이벤트가 탐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확인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오타가 없이 이렇게 적용된 것만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까지 다 만든 후에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면 약간의 대기 시간을 가졌다가 첫 번째로 만든 규칙과 두 번째로 만든 규칙 모두 테스트를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로컬 루즈 파일로 들어가시고요. 화단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앞서 살펴봤던 이벤트와 동일할 거기 때문에 헤더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명을, 메시지는 이번에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게요. 포스트. 이것도 저희만 알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했고요. 플로우도 설정을 하면 또 서버에 established 세션이 연결된 상태만 탐지를 하겠다. 그리고 콘텐츠. 일단 콘텐츠는 이대로 입력을 해도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 입력을 하고 만약에 탐지를 하시면 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하지 않고 뒷부분만 입력을 해볼게요. 또 케이스 옵션 활성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HTTP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SID를 통해서 식별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2016년 12월 3일 두 번째 규칙. 수정 버전은 첫 번째. 네,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옵션에 왜 이 패턴 그대로 작성하면 안 되냐. 이 패턴 그대로 하면은 탐지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게시판 영역에 이런 스크립트 구문을 삽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삽입한 이 값은 패킷에 그대로 이렇게 문자를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OWASP 잡에 가서 트랙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태그, 끝마치는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갈 때 지금 현재 이 페이지는 포스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갈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sign guestbook을 클릭하시면 트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힌 내용을 확인해 보면 뭔가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 저희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인코딩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저희가 입력한 값은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이나 인코딩이 돼서 웹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차이점이 생기죠. HTTP URI와 HTTP 클라이언트 바디. HTTP URI 같은 경우는 패턴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탐지가 됐죠. 인코딩이 입혀진 상태라도, 인코딩이 입혀져서 웹서버에 전달이 됐더라도 스노트 규칙에서만큼은 그냥 인코딩 없이, 인코딩 생각 안 하고 문자열, 내가 적용하고 싶은 문자열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HTTP URI 옵션을 사용을 했다면 탐지가 돼요. 하지만 HTTP 클라이언트 바디 같은 경우는 이 문자열 그대로 입력하면 정말 이 문자열 그대로 탐지를 합니다. 이 문자열만 찾게 돼요. 즉, 문자열만 비교했을 때 이거랑 이거랑은 같지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HTTP URI 옵션은 제가 스노트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에 대해서 인코딩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둘 다 탐지할 수 있습니다. HTTP URI의 특징이에요. URI 옵션의 특징이에요. 콘텐츠로 활성화한 패턴에 대해서 인코딩을 한 경우와 인코딩을 하지 않은 경우를 둘 다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직접 설정한 패턴에 대한 값만 정확하게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콘텐츠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네모로 칠게요. 네모로 친 이 문자열 표현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정말 이 표현만 찾기 때문에 탐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패킷 정보는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는데, 인코딩 돼서 전송이 되고 있는데, 스노트 규칙은 꺽쇠 표시로 매칭을 하려고 하니 이 두 부분은 매칭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탐지를 못합니다. 그럼 저희는 컨텐츠 옵션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인코딩이 된 상태로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이 문자열 그대로 탐지를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코딩 된 문자열 그대로 탐지를 하겠다.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의 경우는 인코딩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코딩 된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과 HTTP URI 옵션의 차이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을 적어가겠습니다. %3c%ef 그리고 스크립트 %32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꺽쇠에 대한 URI 인코딩, 슬래시에 대한 URI 인코딩, 그 다음에 꺽쇠, 닫는 꺽쇠에 대한 URI 인코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시큐리티 오니언으로 돌아가셔서 컨텐츠 영역에 작성을 할게요. %3c%ef 스크립트 %32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바디에서는 이 문자열 그대로 있는 패턴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더 만들었었죠. 자바스크립트하고 콜론. 그쵸? 이 부분을 제가 HTTP URI 영역에서만 한정을 지었어요. 이 옵션이 없다면 탐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콜론 때문에 그래요. 자바스크립트 이 콜론도 전송을 해서 트랩을 잡아보시면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은 그대로 전송이 되는데 콜론만 인코딩이 돼서 들어갑니다. 근데 URI 옵션을 써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인코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콜론만 매칭을 하게 되죠. 이 옵션이 없다면. 그쵸? 근데 URI 옵션을 써줌으로써 이 녀석이 인코딩이 돼도, 콜론이 인코딩이 돼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URI 옵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적용이 다 됐으면 저장하고 나와서 룰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잠깐의 대기 시간을 가져야 하잖아요. 네, 대기 시간을 갖는 동안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옵션은 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만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과 HTTP URI 옵션입니다. HTTP URI 옵션은 제가 특정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문자를 컨텐츠에 이렇게 작성하셔도 꺽쇠 뭐 이런 거 작성하셔도 URI 옵션을 같이 사용하시면 이 URI 옵션을 같이 사용하시면 이 꺽쇠에 대해서 인코딩을 한 경우와 인코딩을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같이 탐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HTTP URI 옵션의 특징이에요. 컨텐츠에 설정한 값을 그대로 탐지할 수도 있고요. 인코딩한 값으로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URI 특징이에요. 하지만 HTTP 클라이언트 바디 같은 경우는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즉, 컨텐츠로 설정한 꺽쇠로 표현을 했다면 컨텐츠 설정 값을 꺽쇠로 표시를 했다면 정말 꺽쇠로 꺽쇠 상태로 패킷 데이터에 있어야 이렇게 꺽쇠 상태로 패킷 데이터에 있어야 HTTP 클라이언트 바디는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저희가 전송을 할 때 아까 앞서도 살펴봤을 때 이 꺽쇠가 어떻게 전송이 됐어요? 꺽쇠 상태로 전송이 된 게 아니라 %3c 그리고 퍼센트 슬래시 같은 경우 EF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돼서 전송이 됐죠.
패킷 데이트에서는 이렇게 전송이 된걸 봤어요. 그러면 컨텐츠를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했다면 클라이언트 바디는 요걸 탐지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값을 어떻게 했냐면 %30, %EF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작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럼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HTTP 클라이언트 바디가 참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할때 인코딩을 좀 많이 적용해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많이 AI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꺽쇠나 슬러시에 대해서 여러 번 인코딩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럼 동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HTTP 클라이언트 바디처럼 이렇게 한번 인코딩된 값으로만 컨텐츠를 설정하게 되면 꺽쇠가 두번 인코딩된 경우에는 탐지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 같은 경우는 바디 옵션에 적용된 콘텐츠는 인코딩이 한번된 경우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꺽쇠를 두번 인코딩을 해서 공격한 경우에는 탐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이러한 비효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지금 이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규칙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기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전에 있던 규칙을 만류를 시키고요.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공격은 OWASP 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동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리플렉티드 사이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요. 지금 트랩이 잡혀 있어서 그렇네요.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벌써 탐지가 됐죠. 하나가 보내지면서 리플렉티드로 이동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하고 콜론 얼러트 1 이렇게 전송을 해보세요. 하나의 패턴이었잖아요. 이 페이지는 갭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TTP URI로 탐지를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브밋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탐지가 된걸볼 수가 있죠. 한번 소트 규칙은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요. 패킷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잠시만요. 네. 처음에 get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소드. 그다음에 URI 영역을 쭉 따라오다 보면은 변수명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하고 %3a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뭘까요? 땡땡 콜론입니다. 콜론이 인코딩된 경우에도 탐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저희는 HTTP URI 옵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콜론으로 저희는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인코딩이 된 경우에도 탐지를 하고 있죠. 그쵸?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SQL 인젝션에 HTTP URI 옵션이 사용된 이유가 있어요. 커터나 이런 것도 인코딩이 돼서 대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HTTP URI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좀 탐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HTTP URI 옵션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포스트 방식을 한번 탐지해 볼게요. 네, 예전에 공격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흔적이 뜨는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스토어드 방식으로 가신 후에요. 이 부분에 네임과 메시지 영역에 작성을 해주세요. 저는 스크립트, 얼러트, 네, 제목 부분에는 입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만 끝에 태그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끝에 태그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sign guestbook으로 클릭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송을 했더니 카운트가 1이 늘었죠. 네, 카운트가 1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번 패킷 데이터를 살펴보면 포스트 메소드로 URI 영역을 살펴보면 URI 영역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억셉부터 쭉 내려오시면 이 부분은 레퍼러 이 부분은 다 HTTP 헤더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에도 다른 삽입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쭉 내려오시면 쿠키 데이터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부터 텍스트 네임부터 바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텍스트 네임부터 끝까지가 바디 영역이에요. 텍스트 네임 변수를 보시면 지금 %3c, %ef, 스크립트 %3e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저희가 컨텐츠 옵션에 사용했던 값과 동일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규칙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새로운 규칙 두 가지보다 이번 시간에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클라이언트 바디 옵션과 HTTP URI 옵션의 차이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리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이두 옵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기억이 잘안 나서 잠시만 살펴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의 쉘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